가수 패티김이 시원시원한 입담으로 고인이 된 전 남편 기록인에 대해 언급했다. 여왕의 귀한 전설에게 쏟아지는 박수에 패티김 역시 눈물로 감동을 받았다. 우승을 차지한 김규태는 패티김이 무슨 말을 해줬냐는 말에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했다. 스테파니와 엉씨, DKZ, 황치열, 억스, 포리스텔라가 2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국악계의 차세대 스타인 밴드 억스는 첫 번째 순서인 것에 차라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며 시원하게 소감을 전했다. 리더 이우성은 2014 소치올림픽 폐막식에서 국내 톱스티스트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보컬 서진실은 국악대제전 종합대상 수상자였다. 막내 김태형은 한예정 전통예술원의 수석 입학자라고 이에 김준현은 학창시절 국악을 섭렵했던 패티김의 기대가 높다고도 전했다. 다음은 쟁쟁한 선배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성장하고 진화하는 뮤지션 이병찬이었다. 용만 병아리 이병찬은 패티김의 가시나무 새를 선곡해 무대를 꾸몄다. 이병찬은 김기태 선배님이 두 번째 우승 아니냐. 저는 두 번째 출연이고 둘째더라며 기운을 받아갔다. 그는 저는 여기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좋은 노래 진심을 다해서 부르겠습니다라며 떨리는 마음으로 열창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혼식을 한 패티김은 원래 이혼식이라는 건 없다. 근데 이혼 당시 많은 소문과 언식에 시달려서 차라리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다 부르시다 해서 그렇게 된 거다. 70년대에 이혼을 한다는 것은 무조건 여자 잘못이라고 생각하더라. 잘못된 생각이다. 부부 사이의 일은 그 부부밖에는 모르는 거다. 부부 싸움하면 언제나 남편 잘못이다. 남편이 잘못해서 싸움이 시작된다. 모든 매체를 다 불렀다. 다 모아두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의 이혼을 알고 아니냐. 그 후에 여러 매체에서 그걸 이혼식이라고 부르더라. 그러고 보면 이혼식이기도 했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우리가 걸어나오는데 어색하더라. 그래서 기드로빈 씨 허리를 잡고 우리 이렇게 하고 갑시다 하고 나갔는데 그 사진이 다음날 신문에 쫙 나더라. 그렇게 설명을 다 하고 이혼했는데도 나에게만 화살이 많이 오더라. 저는 강해 보이고 그쪽 남자는 수줍어 보이니까라며 위트로 지난 아픔을 승화시켰다. 이혼 후 2년이 지나고 받은 사랑은 영원히. 패티김은 제가 이혼하면서 길 선생님께 부탁한 게 있다. 우리가 작곡가와 가수로서는 이 이상으로 훌륭한 커플이 없지만 부부로서는 끝까지 성공하지 못했단다. 그러니 이혼을 하더라도 길 선생이 좋은 곡을 써주면 나는 계속 길 선생님의 노래를 불러 유명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라고 클하고 멋진 두 사람만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데뷔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음악방송 1위를 거머쥔 CKZ는 기념으로 즉석에서 무대를 선보였다. 패티김의 그대 없이는 못살아를 선곡한 DKZ는 남녀노소 성별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다. 선생님께 바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패티김은 남다른 사연이 있다며 남편이 잘못하고 이 노래를 나에게 슬쩍 쳤다. 들으면 해피송 같죠? 근데 내막은 그렇지 않았다.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는 마음이 담긴 곡이다라며 가수와 작곡가 부부의 사랑 싸움에 대한 화해법을 이야기했다. 신동엽은 부부 싸움 후 데이트곡이 이렇게 나오면 일부러 시비를 걸진 않으셨냐라고 농담했다. 다음은 스테파니와 왕실의 최근 6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실력자 듀오였다. 두 사람은 서울의 창가를 선곡했다. 패티김은 기로빙 씨는 타지에서 살 때 항상 한국을 그리워했다. 그때 만든 곡이다라고 했다. 두 사람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베트남으로 갔다고 기록이는 파병된 우리나라 군인들을 위해 위문 공연을 하자고 제안했고 패티김은 이를 수락해 가게 됐다. 패티김은 저희는 그냥 저와 기타, 색소폰만 가지고 자비로 갔다. 죽을 고비 2번 넘겼다. 그러나 아직도 유럽 안 가고 생사를 오위는 장병들을 위해 위문 공연했다는 것이 보람된다라고 밝혔다. 2부에도 패티김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패티김은 여왕다운 모습으로 당당히 무대 위로 걸어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무대를 선사했다. 패티김은 제가 10년 만에 노래하는 거라서 관객과 시청자를 위해 부르고 한 곡은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선택했다라면서도 연습 때보다 못해서 아쉽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그때 패티김을 찾아온 특별한 손님이 도착했다. 바로 가수 이선희. 그는 오직 패티김만을 위해 달려와 꽃다발을 건넸다. 이선희는 인터뷰하시면서 제 얘기도 많이 하셨다더라라 했고 패티김은 노래 제일 잘하는 가수다라고 반가워했다. 이선희는 1984년에 데뷔해 계속 존경해왔다. 선배님들과 함께 설 무대가 많았는데 가장 많이 무대에 섰다. 패티김이 선희야 내 무대에 같이라고 하면 언제든 갔다. 선생님 따라 한 것이 많고 제 롤모델이었다고 존경심을 드러냈다. 패티김은 이선희에 대해 당돌한 가수다.
제이에게 너무 좋아서 제 버전으로 노래도 냈다라고 아끼는 후배라고 이야기했다. 이선희는 제 성향의 선배님이 보여준 길이 잘 맞았다. 저렇게 하고 싶다. 너무 멋진 선배라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 저를 많이 아껴줬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었다라며 손을 맞잡았다. 다음 순서인 우승 욕심이 없다는 황치열은 관객과 화합을 하는 무대를 선사했다. 마지막 순서로 황치열이 돕혔다. 황치열은 모디저를 선곡했다. 다같이 즐기는 무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무대에 올랐다. 황치열은 주머니에서 낙엽을 꺼내와 뿌리는 재치있는 퍼포먼스부터 춤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자랑했다. 특히 패튀김이 있는 곳까지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가사에 패튀김을 넣어 특별한 무대를 완성했다. 황치열이 우승을 차지했다.